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푸조의 508입니다. 이 차량 2013년식 약 13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유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.9mm 나오네요. 거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변기 장치,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먼저 엔진 오일 팬 보셨을 때 누유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미션 쪽도 보시면 누유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어 랜드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8mm 나오네요. 8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보시면 1.1%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차량 엔진 오일은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보이는데요. 냉각수도 약간 적은 양 채워져 있습니다. 한번 더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. 브레이크 코일 보면 브레이크 코일은 뚜껑 열어서 봤을 때 안쪽으로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엔진오일과 냉각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점검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29,579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살펴보면요. 먼저 좌측에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고요. 정면의 앞쪽으로 HUD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룸미러 보시면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. 룸미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습니다.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뒷좌석에도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. 또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. 그리고 핸들 왼편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버튼 시동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1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루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,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, 기어봉까지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시트도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에 확인되고 있는데요. 다만 자세히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헤드라이트 보시면 손상 없이 맑은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범퍼와 그릴 부분도 전반적으로 큰 흠집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옆쪽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사이드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도어 쪽 문콕 자국 보이지 않습니다. 다만 자세히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, 그리고 뒷도어 쪽에도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리어 휀더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.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. 범퍼 쪽 보시면 약간 쓸린 자국 있다는 것, 미세하게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편 테일 램프와 범퍼 쪽 말끔하고요. 리어 휀더 보시면 미세한 문콕 자국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도어 쪽 보셨을 때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. 프론트 휀더도 곳곳에 리터치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푸조 508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습니다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